안녕하십니까. 카스탈TV 유튜브 방송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현관에 벌초 하는 날이라 지금 7시 15분 출발을 합니다. 여기서 저희 선상까지 한 20분이나 25분 정도 걸리는데 오늘은 안개가 많이 꼈네요. 가면서 도로 풍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선사는 신봉면 삼정리에 있고요. 경주체가 청재공파 제가 32대손입니다. 선사는 한 25만 평 정도 되고요. 네, 한번 급조할 때마다 100여 명씩 와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에 많이 더울 모양입니다. 안개가 잔뜩 폈네요.
도움 많이 꼈네요. 시세가 밭에서는 5kg짜리 3만원, 마트에선 4만원, 판매장에서 35,000원 한다고 들었습니다. 5kg짜리요. 5kg면은 한 한 걸로 한 15개 내외로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신곡 사거리에서 좌회전해서 허브랜드 쪽으로 가겠습니다.
여기는 신봉면 계류리입니다. 계류리. 발전소, LNG 가스 발전소죠. 왼쪽에는 포천 석재 단지. 여기도 포도밭이 있네요. 7월이 고개입니다. 7월이 고개. 여기 오니까 안개가 싹 가셨네요. 가을 날씨만큼 무척 청명하네요. 청명.
6247 캠핑장이 왼쪽에 있네요. 오른편에는 정산 버섯 농장. 네, 여기 뭐 큰 컨테이너가 왔네요. 여기는 여기는 이제 삼정리 간자동 마을입니다. 이쪽에 끄트머리 산 아래쪽에는 뉴 식물원이 있고요. 여기도 우리 경주 최씨 집성촌이었는데 지금 남아 계신 분은 열 집도 안 되고 산세가 좋아서 외지에서 들어온 분들이 많습니다. 집도 근사하게 져놓고 농사도 짓고 오히려 우리 집안 분들보다 외지인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집들을 아주 잘 지어놓고 사네요.
여기까지 우리 저희 선산이 있는데 내려서 한 10분 정도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각시탈TV였습니다.